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제 단권화 반 개강하는 날인데 이달에 개강한 반 중에 단권화 정리 내용 단권화 반이 있어요. 단권화 정리 반 고반하고 그다음에 오늘 개강하는 문제 단권화 반 1, 그리고 또 이제 잠시 후에 한 며칠 뒤에 개강할 문제 단권화 2, 이렇게 해서 단권화 시리즈가 있어요. 그세 반은 정말 선생님들께서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어도 이 반은 정말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꼭 수강하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문제 단권화 반은 이제 오늘 개강에 앞서서 지난주에 내용을 단권화하는 반도 개강을 했는데 아마 그 반에도 첫 주에 정말 많은 시사점을 드렸을 거예요. 내용을 쫙다 훑어보고 수업하면서 이제 다 백지 쓰기도 하고 또 백지 쓰기 한거 문제 풀고 그리고 내용 이제 뭐 신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내용을 다 단권화를 딱 해드리기 때문에 정말 그 반만큼은 꼭 이제 같이 수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뭐 그건 선생님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부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말 알차게 하고 싶다 마무리하고 싶다 그런 선생님들께 강추드리고요. 더구나 이제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예전처럼 뭐 단답식으로 내용을 암기하고 그런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아직까지도 유아인명 시험을 단답식 내용 암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이어서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요. 문제를 외우셔야 돼요. 자, 선생님들께서 아니 뭐 외우지 말라며 아니요.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되 문제 유형과 모범 답안은 일단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논술 공부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논술 공부할 때도 처음부터 막 수려한 글을 막잘 쓰고 그랬던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다잘못 쓰지만 필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외워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감을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잘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단거나 1, 2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이지선 유아명에서는 처음에는 한 5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세워보진 않았는데 그뭐 개인 지도반 이런 거 합하면 이제 5천 문제 훨씬 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한만 문제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모든 문제를 단권화해서 정리해 드리는 반이에요. 사실 이제 연패 강의하고 저희는 이제 개인 지도반하고 이게 거의 문제 수가 비슷할 거예요. 개인 지도반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단권화 반은 개인 지도에서 풀었던 문제까지 어느 정도는 단권화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개인 지도반 선생님들이 또요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겸해서 이제 단권화를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연패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특강 문제들은 다 넣어서 풀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문제 단권화 원투는 우리가 이제 패키지 강의에서 들었던 문제들도 단권화 해드리지만은 개인 지도반에서 푸는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단권화가 된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도 외우는 거다. 어떻게? 그냥 뜻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무조건 외우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해설 자료도 너무너무 자세하니까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 유형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아, 이거 내가 풀어본 비슷한 유형이구나 생각해야 풀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뭐야? 처음이야. 생전 처음이야. 뭘 묻는 거야? 이러면 못 맞춰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문제 유형을 암기해 드리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유형 암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글을 원래부터 잘 쓰시는 선생님이시라 할지라도 이 전공 문장, 키워드가 들어가는 전공 문장은 연습을 안 하면 잘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반에서 역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이며 해설 자료와 모범 답안 역시 대학교 수준이 만든 것들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대로 외우시면은 굉장히 감점 없는 답을 쓰시는데 유리하실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N수생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시험장 들어가서 아 이제 매해 이제 가채점을 하잖아요. 가채점을 했을 때 나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실제 점수 발표되는 거 보면 내가 계산한 거보다 마이너스 10점은 기본이에요. 그거는 전부 서답식에서 감점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선생님들 답안을, 수많은 답안을 채점을 해보는데, 채점을 해보면 선생님들의 답안이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아는 거 나왔어. 이거 써야지. 이 문제면 이거 묻겠지 뭐.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감점이 퍽퍽퍽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랑, 또 대학교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므로, 이지선 교수가 정해주는 것, 그런 내용들을 내용 단거나 문제 단거나를 다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게 시험에 막 나오잖아요. 에이, 설마 이렇게 나오겠어? 하고 건너갔던 게 시험에 막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도 대그란트 나온 거 보고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셨던데 암기장에 있거든요. 저희 암기장이 한 200페이지 남짓이니까 얼마나 얇아요. 이거 외워서 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다른 두꺼운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 거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선생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학교 수준, 출제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수준 출신이고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대학교 수준 출제진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래 친구들끼리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정해드리는 단거나 내용 단거나 문제 단거나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 내용들은 저 혼자 추리고 이렇게 뭐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대학교 수준이 다 함께 한 거니까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내용이 뭐 감당 못할 만큼 엄청 많지도 않아요. 주당 한 50문제 그 정도 되니까 그거는 정리하실 수 있죠. 그리고 해설이 너무 자세하니까 해설 읽어보면서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반에서 사실 부탁드릴 거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단거나 반이 왜 1, 2로 나누어져 있나. 1, 2가 있는데 1은 서답식 열린문제 총정리반이에요. 그러니까 서답식 열린문제가 가장 관건입니다. 아, 그리고 2는 뭐냐 하면은 이제 좀 더 어려운 난이도 높은 문제, 그리고 신이론 뭐 이런 것들, 열린문제, 굉장히 훨씬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모아두었어요. 이 1은 그렇다고 난이도가 낮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서답식 문제, 열린 문제 이런 문제가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2는 근데 난이도가 더 높다. 1, 2를 나누어 두었지만은 1은 난이도 한 중상 정도 된다면 2는 이제 난이도 훨씬 상, 뭐 이런 문제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요 반에서는 이지선 유형에서 다루는 5천 문제 이상 한 만 문제 정도 되는 문제들을 정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외울 수 있게 해드리는 반이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동안에 풀었던 문제만 다루나? 그렇진 않아요. 기수강생 선생님들이 이제 제 강의를 싹 다 듣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들으신 선생님들도 다시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들어가야 또 제 강의를 하나하나 다 듣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도 많은 문제를 풀고 반드시 합격하시고 싶으니까 그렇게 목마르게 저를 찾는 것인데, 그런 선생님들도 새 문제를 풀게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연팩 선생님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개인 지도반 선생님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시는 선생님 아니면 이 강의만 듣는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께 다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굉장히 저희가 열과성을 다해서 추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만큼은 꼭 기억하고 정리해 주시고, 이 문제의 용도는 문제 유형 암기하기, 그리고 모범 답안 외우기. 그게 이제 일단 관건이고, 그리고 사실 저희는 해설 자료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해설 자료만 쫙 보시면은 또 내용 정리가 웬만큼 됩니다. 해설 자료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반은 서답식 열린 문제 총정리 반이고, 오늘 개강해서 매주 월요일 9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눈에 정리되는 UI명 암기 코스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반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주에는 당연히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교육과정 AB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요 반에서 한눈에 정리되는 UI명 암기다. 자, 뭐 키워드, 단어만 암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외우신다면 문제 유형과 문제 서답식 문제에 들어가는 그 답안을 외우셔야 돼요. 특별히 열린 문제를 어떻게 외우지? 열린 문제도 어느 정도 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머릿속에 쫙 정리해서 탁탁 유형화되고 정리된 것을 가지고 들어가실 때 열린 문제도 풀 수 있고, 서술, 뭐 온갖
그 뭐, 고급 사고력 문제, 이런 것들 다풀수 있는 거지, 누구는 머리가 좋아서 갑자기 막 쓰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미리 다 대비하게,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수업은, 정리 자료도 또 이제 제공을 어느 정도 해드릴 거고요. 암기할 수 있을 수 있게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영역을 쫙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게 어느 정도 정리가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강의 일정들을 보시고요. 그래서 총 5주 차로 진행이 되고, 내용 정리와 함께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세 과목을 개설을 했으니까 그 중에, 문풀 정리원입니다. 그래서 문제 단권합 아니에요. 저희는 뭐, 내용 단권화는 이미 이전에 다 했기 때문에 내용 단권화도 중요하겠지만은 더욱더 선생님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문제 단권화 1, 2반. 자, 요 반을 기억해 주셨다가 문제를 완전히 단권화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잠시 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